감자는 명탐정 도명한. 자, 그러면 일단 경기 시작 전에 빅 선생님은 어디 계신가요? 옆방에 계십니다. 자, 드디어 결승전이 됐는데 DWG vs 수닝. 사실상 거의 9대1이라고 봅니다. 거의 이미 우승해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걱정되는 점을 찾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봅시다. 왜냐면은 유리한 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어. 말 안 하는 모든 부분은 그냥 유리하다고 보면 돼. 그렇죠. 일단 다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결승전 들어와서 생긴 갑작스런 관중 6,000명. 이게 솔직히 어? 다들 뭐 학창시절에 발표 같은 거 몇 번 해봐서 알겠지만 앞에 20-30명만 있어도 사람이 감정선이 달라지거든요. 근데 갑자기 여태껏 조용한 곳에서 게임하다가 딱 경기장 들어갔더니 원형으로 6,000명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? 그거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, 어쩔 수 없이. 왜냐면 올해 내내 무관중 경기였기 때문에 다들 관중이 있다는 게 굉장히 올해 내내 무관중 경기였기 때문에 갑자기 관중이 와서 나를 쳐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지면 이게 사람이 좀 동요할 수밖에 없다. 근데 이거는 상대방도 포함이거든요? 우리만 그런 건 아니잖아. 그건 이제 수닝 쪽도 똑같은 거긴 한데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누가 덜 흔들리냐의 차이가 있겠죠. 그게 담원한테 유리하게 작용할까 불리하게 작용할까. 아무튼 뭐 양쪽, 이거는 이제 양쪽 다 적용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변수. 그 다음에 두 번째, 당일 컨디션? 아, 나는 근데 그런 컨디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몸만 건강하면은 말이 컨디션이지 그냥 인게임 들어가면 다 실력대로 하게 돼 있어.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아니 무슨 히든픽 이러는데 히든픽 하는 것도 다 실력이야. 이미 다 드러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다 9대1인 거야 이미. 픽에서도 못 이겨. 그냥 게임 내적으로는 이미 앞서 있어. 그나마 이제 약간 위에 거랑 연결되는 변수긴 한데 담원에 이제 청심한 유저가 있거든요? 허허, 이게 관중 증가 플러스 결승이라는 무대에서 청심한 유저가 살짝 흔들릴 수 있지 않나. 사실 4강 시리즈 어땠어요? 4강 시리즈에서 이 명불허전 너구리 그리고 미친듯한 바텀 차이. 근데 사실 담원은 탑 미드 정글 이 세 명이 원래 더 강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4강 시리즈에서 미드 정글이 사실 그렇게까지 존재감이 없었어요. 너구리가 이제 터진 게임을 유지시켜주고 오히려 이제 바텀 캐리로 거의 시리즈를 이끌어놨다고 봐도 되거든요. 그래서 미드 정글이 약간 존재감, 그래도 자기들 할 건 했는데 원래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었다, 미드 정글이. 근데 이제 여기에 관중 증가 플러스 결승이라는 무대에서 더 흔들릴 수 있지 않나, 그런 불안감.
미드 정글이 이제 만약에 돌아와 있으면은 그냥 무난할 것 같고, 약간 이런, 그니까 게임 내적이라기보다는 외적인 변수들이 좀 있지 않나. 뭐 이거 이 정도 말고는 사실 불안한 점이 거의 없지 않나? 그쵸, 선수들이 다 나이가 어리니까 아무래도 월드 결승 처음이기도 하고 뭐. 근데 그런 거는 상대방도 똑같아 거의. 성심원에서 심을 빼면 뭔지 아시나요? 저는 대충 이거 두 개 정도밖에 안 떠오르는데. 오늘 그리고 해설 또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개건 해설 두 분 모셔왔습니다.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페이로 대거 지불했습니다. 여보세요. 대답하지. 아, 네. 아유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들리나?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인플루언서 랄로입니다. 유튜버. 네. 자, 인플루엔서 겸 유튜버, 이제 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시즌2 2400 한 분 모셨고요. DWG 너구리 선수 솔킬 4번에 빛나는 파카입니다. 이번 결승전 아주 핵심 선수죠. 너구리 선수와 이제 탑에서 자웅을 겨뤘던 탑 라인 전문가 파카 선생님 모셔봤습니다.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약간 불안할 수 있는 부분, 그런 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? 불안한 부분? 그냥 불안한 3대 0 나올 것 같은데요? 아, 사실 제가 말한 것도 뭐 그렇게 큰 부분까지는 아니었거든요.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깔끔하게 3대 0. 뭐 그냥 3대 0이라면 좀 그러니까 사실 뭐 억지로 보험충? 이유를 막 만들어서 그러라고 이렇게 붙였는데. 네. 이변은 없다. 3대 0. 저는 응원합니다. 갑분싸. 아니 누나, 누나는 빠져 있어. 누나 얘기하지 마. 긴 vs 너구리. 이 구도 사실 핵심 픽이 있어요. 제가 볼 때 그렇게 쉬운 핵심 픽이 뭐냐, 뭐일 것 같아요? 탑 전문가 파카씨. 어? V야 아니야 빈. 빈이야. V가 아니고 이제 V. 아. 아니 이 구도 핵심 챔피언이 뭐가 될 것 같나요, 팍 선생님? 탑라인 전문가? 무조건 카밀이죠. 카밀. 근데 이거는 너무 뻔한 거고, 그 다음. 그 다음? 오른. 오른? 허허, 내가 원하는 말이 안 나오네. 잭스 하겠습니다. 그 잭스와 관련이 있어요, 약간. 그럼 레넵톤. 여기서 이제. 여태까지 사실 네. 월즈에 등장은 안 했지만 비오라, 이렐리아, 케넨이라는 챔피언이 있거든요? 이게 그렇죠. 왜 중요하냐면은 빈 핵심 픽이 케넨에 다 막혀요. 빈 핵심 픽 3개가 뭐죠? 오공? 잭스? 갱랭? 아, 갱플랭크? 네. 그니까 약간 이런 거죠. 빈이 탑 5픽으로 이제 탑 마지막 픽으로 탑 뽑으려면 무조건 케넨을 배내야 돼. 캐리력 있는 거 하려면. 왜냐면 5픽으로 뽑는다는 거는 보고 나서 이제 제일 알맞은 픽으로 대처한다는 건데, 그래서 사실 잭스 같은 것도 좀 나오고 그러는 건데, 케넨이 좀 뱀픽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. 저는 너구리 대 빈에서 뭐 다른 카밀 오른 이런 거 정석적으로 다 심리전하고 뱀픽 하겠지만. 다시 화면 바꿔주세요.